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으련만 황당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르신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시니어존 카페가 등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 해당 사진을 보면 노시니어존이라는 단어 밑에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해당 문구 바로 옆에는 안내견은 환영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그렇지 않아도 노인분들 어디 들어가실 때마다 눈치 보인다던데 아이 혐오, 노인 혐오, 한국 너무 팍팍하다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이는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봐 무섭다고 적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니어서 지난 2019년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한 포차에서는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문구를 문에 붙였다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 카페가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을 제한하는 노 시니어존을 지정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자신을 단골 손님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해당 카페를 대신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누리꾼 A씨는 자신이 그냥 해명하고 싶어서 댓글을 남긴다며 해당 카페는 동네 작은 카페라고 입을 열었는데요.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 다들 사장님 잘못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아 댓글을 남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담이 이뻐서 온다,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많이 했고 이런 손님들이 감당이 어려워서 노 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인 것이라고 대신 해명했는데요. 이어 사장님은 누군가를 차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A씨는 사장님이 장사라는 게 힘든 건 알았지만 남편분이 카페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말도 못하고 힘들어도 매출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써붙여둔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